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1일, 그죠? 예, 2019년도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오늘 2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을 공부할 텐데 이 전도서 3장은 시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시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맨 그 첫째 부분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간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 지혜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시간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그가 그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강건하면 몇 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께서는 몇 살까지 사셨어요? 예,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슈퍼 강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의 연수는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90이 돼도 다들 건장하시고 그러시니까요. 이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아주 그 짧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인생은 안개 같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 보면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네. 안개 같다는 등 또 내쉬는 호흡 같다는 등.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쉬는 호흡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짧은 걸 얘기할 때 뭐 눈 깜짝할 새 그렇게 표현하지만 뭐 눈 깜짝할 새나 호흡 내쉬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줄의 연기 같다. 연기. 그림자 같다. 뭐 이렇게 이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표현은 다 이렇게 그 짧은 것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이라는 시간에다 비교해 보면은 뭐 흔적도 없는 것이 아닐까.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원이 무엇이냐. 그는 그 영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수많은 모래 가운데서 이 모래 하나를 줍는 것도 바다에 있는 그 모래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워 이렇게 옮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하나씩 집어 올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짧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그 삶을 표현하면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또는 외국인이다, 방문객이다, 손님이다 뭐 이런 말들로 성경의 인생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 이게 시간입니다. 예,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28번 나와요. 그런데 14번은 긍정적인 거예요. 14번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천하의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나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청춘이 있는가 하면 이 노년이 있고 무언가를 성취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성취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춤을 출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소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상실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파괴할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첫 단락에서 그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일하는 자가 여기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우리가 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하다는 얘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죠.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이 하는 말씀에 그 이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 거는 다 하나님 없이 하는 얘기예요. 허무하다고 하는 얘기도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그죠. 모든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솔로몬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이 시간이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활용해서 큰 일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도 모자라서 그냥 이렇게 이 엉뚱한 데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의 삶이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전도자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주석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한 시간은 한 가지는 우리가 이 24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 시간이 허무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죠? 예.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 앞에, 그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전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아,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짐승과 다를 것이 뭐였냐? 그 얘기는, 뭐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뭐 그렇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짐승들도 때가 되면 죽고 우리도 사람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또 우리가 늙어가는 것 안에서도
또 우리가 때로는 이룬 것들을 잃어버려 가는 것들에도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 패배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쭉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만이 영원하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이 말하면은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유명해요?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좋대요? 한국말, 한국의 말이 있긴 합니까? 그렇죠? 아라비아 말이에요. 예. 세계에서 말은,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이 말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라비아의 말들이 그렇게 우량종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조금 말 100마리를 골라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100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말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교육시킨 이 주인이 이렇게 호각을 불면 이 말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고 돌아서고 주인에게 오고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그 100마리의 말을 가지고 3일을 동안 물을 안 줬대요. 우리에 가둬놓고 이 먹이는 주는데 물을 안 줘요. 여러분, 말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밥은 먹었는데, 그죠? 밥을 먹으면 물이 당기잖아요. 그렇죠? 말도 마찬가지래요, 말도. 그래서 먹이는 3일 동안 탁 이렇게 평소처럼 먹이를 줬는데 3일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줘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바로 그 이 우리의 앞에는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그 시내가 있는 거예요, 시내가. 그러니까 말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100마리의 말이 푸르르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내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내에 달려가서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호각을 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 96마리 말은 정신없이 물을 먹대요. 그런데 그중에 4마리 말이 주인의 호루라기를 소리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그 이 시그널을 듣고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이 말이 물을 마시지 않고 주인의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그래서 그 말 네 마리를 이렇게 자녀들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그 아라비아의 그 우수한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래. 그러니까 죽도록 목이 마르는데도 주인의 이 부름에 돌아서서 순종할 수 있는 말. 그게 진짜 이 훌륭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말들은 이 주인의 이 말에 순종하는,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하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 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 있어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 얘기 기억나세요? 그죠? 네. 처음에 3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강가에 내려가서 이 물을 마실 때, 그죠? 막 고개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러고, 혹시 적이 올까봐,
그죠? 이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면서 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사람 300명.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죠? 예. 기도원과 더불어서 선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그죠? 밥을 못 먹었어도 그 부름에 돌아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시간이 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1절부터 아까 읽었지만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건강. 근데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건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강할 때만 이렇게 그리워하고 뭐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게 건강할 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젊음도 그렇잖아요. 젊음도 지나고 나니까 저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이 요즘 20대, 30대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우리 어른들 다 그러시죠?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아름다움이라는 게 젊음이구나.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냥 젊음 자체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젊음은 다 사라지잖아요.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젊을 때가 있으면 노쇠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 그 젊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지금 노쇠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녔던 것들이 다 언젠가는 다, 그죠? 다 사라져갑니다. 내 자신도 내 몸뚱이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가족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재밌게 사셔야 돼요. 재밌게 사셔야 돼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막 재밌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까불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어린애들 못 까불게 하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에너지는 넘쳐나고 아이디어는 막 기발한 아이들이 그 장난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눌러놓고 사니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데 가면 이제 일저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교회에 막 왔다 갔다 뛰어다녀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들 붙잡아 놓고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다 교회 기둥들이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듣는 건 다 들어요. 다 배워요. 그죠? 예, 네, 다 배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모래성 쌓아보셨어요? 모래성? 모래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 모래성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 모래성, 제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모래성 쌓기를 좋아하는데 모래성을 쌓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죠? 대개 엄마가 부르는 소리는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이 내가 이제껏 쌓았던 모래성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요. 밥 먹으러 가요. 어머니에게 가요. 그렇죠?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특히 3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쌓는 것은 모래성이야. 모래성이야. 그죠? 언제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놓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미세스 로처럼 그죠? 미세스 로처럼 가다가도 돌아서는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지닌 것들이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의 유한성을 느끼는 자만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 보여요. 인생이 90이라고 이 모세는 70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 90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연수가 그죠? 연수가 쌓아가는 연수는 아닌 것 같아요. 90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연수를 90에서 빼면 아 내가 얼만큼 남았구나. 뭐 그 안에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그죠? 그냥 이 산술적으로 해서 90에서 빼면 아 내가 얼만큼 남았구나 계산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강건하면 100살이라고 쳐도 100에서 빼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절반도 안 된 게 남잖아요. 그죠? 절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해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해라. 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에 구정도 가까우고 그래서 이렇게 구정 얘기를, 명절 얘기를 좀 이렇게 카톡에다 썼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답을 보내왔어요. 근데 아주 제게 감동이었어요. 목사님의 명절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매 안식일이 명절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참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날을 기다리잖아요. 구정 뭐 좋은 날이니까 명절을 기다리는데 매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런 명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명절이는 온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고 또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음식들을 또 이렇게 함께 지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그런 명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안식일을 명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성도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아주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매번 만날 수 있다면, 그렇죠? 어느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을 것이고 기가 막히게 뵙고 싶은 분을 배울 것이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온 가족들이 그 명절을 즐기리라고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시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면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실 때,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 은행에 이 1,440만 원씩 이렇게 이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돈은 그날 다 써야 된대요. 그래서 1,440만 원씩 이걸 어떻게 쓰지?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니 이러다가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안 들어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매일 쓰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니. 그래서 아, 이 돈을 잘 써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루가 24시간이 분으로 계산하니까 1440분이래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정립되어 오는 그것이, 그죠? 1440분이라는 그 시간이 언젠가 안 들어올 때가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 보셨죠? 16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요즘 우리 한국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장이 재판을 이렇게 가장 공의롭게 해야 되실 분이 엉뚱한,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이 사람 사는 인류 역사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솔로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다 알고, 그죠? 정의를 이루어야 할 곳에 악이 있고, 이미 벌써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새 것이 아니라 다 애적부터 다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악인이 되지만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의인이 되어야 할지 악인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의인이고 어떤 이가 악인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의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그러니까 내 날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끝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여기 지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지혜의 마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의지요. 그렇죠? 이게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이 있고,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도 다 끝이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또 새해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도 좀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도 갖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전도서 3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까?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고, 야곱은 보니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드렸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1,000 번제를 드렸더라고요. 번제를 1,000번을 드렸어요. 1,000번을.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뭘 드렸나 봤더니 그들의 생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드렸더라. 바울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렸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친구 바나바는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초대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베드로는 보니까 그의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 드려졌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드려졌기에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감히 영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그죠? 꿈꾸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다녀왔던 그 선교사께서요, 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보스턴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입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빵빠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렇게 요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이 배에서 이 붉은 카펫이 촥 깔리고 군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빵빠리를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타고 있어서 대통령이 그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 요란한 행렬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한쪽으로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상당히 섭섭합니다. 나는 평생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씁쓸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는 다 함께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32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432장 어둠